용복스님의 곱창집이 스타 맛집으로 유명하다던데 얼마 전에 우리 부활의 김태원 씨가 오셨어요. 네. 저를 부르더니 네. 성대 예체 더덕 퀴즈 쇼 맛깔나는 진액의 주인공 개그맨 정영국 씨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영업자 정영국입니다. 네. 네. 그때 뭐 왔을 때까지만 해도 네. 굴러 들어온 돌 잘해줘라 이랬는데 네. 박힌 돌이 됐네요. 요즘 근데 용복스님의 곱창집이 스타 맛집으로 유명하다던데 진짜예요? 그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부활의 김태원 씨가 오셨어요. 네. 근데 이제 당연히 저를 모르시니까 제가 이제 혼자 계실 때 가서 인사를 드렸거든요. 안녕하십니까. 개그맨 누굽니다. 그러니까 모르시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하필 또 제 그 프로필 사진 있는 밑에 앉으셨어요.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저를 부르더니. 네. 동일 인물이에요? 또. 예. 살이 몸이 안 좋은 건 아니죠? 그랬더니. 예, 아닙니다. 난 동생인 줄 알았어요.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. 행복하십시오. 아~ 역시. 아, 뭔가. 예, TV랑 봤던 예, 똑같은 그 느낌으로 했는데, 잘 드시고 가셔서 감사하죠. 그럼 부활의 그 김태원 씨 말고도 또 누구누구 왔다 가셨어요? 이제 베테니까 베디를 제일 먼저 얘기해야죠. 아. 제가 그 뭐 SNS에 소혜 씨랑 윤태진 씨를 안 올렸다가, 아우, 여기 또 베텐 지킴이 분들이 또 왜 안 올렸냐 그래가지고, 배성재 DJ 왔다 갔고요. 네. 윤태진 아나운서 왔다 갔고요. 소혜 씨 왔다 갔고요.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맞아요. 중요하지. 네.